유례 없이 요란했던 전국에서 단한곳 기초단체장을 뽑는 보궐선거가 끝났습니다. 자, 두분 모두 예상했던 스코어가 나왔는지 결과가 나왔는지 궁금한데요. 먼저 예상과 실제 결과가 같았는지 김대현 평론가께 좀 여쭤보겠습니다. 일단 예상 뭐 민주당 승리를 좀 보는 관측들이 있었는데요. 네, 저도 마찬가지로 민주당 진교훈 후보가 이길 거라는 예상을 했었는데 네. 예상보다 격차가 컸다는 점에서는 예. 좀 양당에 전달되는 메시지가 큰 차이가 좀 있어야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. 사실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였지만 규모나 전국 단위로 동원된 인원 규모로 볼때 사실은 강서 대통령 혹은 강서시장 선거를 치른 게 아닌가라는 네. 착각이 들 정도였습니다. 예. 자, 그런데 이 정당과 정치권에 대한 국민의 지지 추세는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가를 여실히 확인할 수 있는 선거였다. 지난 문재인 정권 말기에 문 정권에 실망한 여론들이 어떤 그런 매물들이 쏟아지면서 사실 이 민주당에 대한 지지율이 추락했었죠. 그러다가 그 추락하는 것이 정점을 찍고 올라간 반등한 게 사실은 지난 대선과 지방선거를 거치면서였습니다. 네. 그래서 그 반사 이익을 지금의 국민의힘 정당이 입었었고 그리고 대선에 어떤 물론 강서구만 따로 보면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 윤석열 후보를 이겼다고 합니다만 추세상 보면 계속해서 민주당의 지지세가 꺾이는 거였고 그 국민의힘이 반사이익을 얻어서 상승세를 타는 그 최고점이 지난 지방선거, 작년에 있었던 지방선거가 아니었나 싶습니다. 네. 그런데 그 이후에 정말로 이 재보궐선거 단한 곳에서 치러진 것이지만 이번 선거 결과를 볼 때, 이미 서울 지역 혹은 일부 서울의 일부 지역에서는 지난 총선, 그러니까 2020년에 있었던 예. 총선의 이 국민의힘과 이 민주당의 지지율 그런 격차로 이미 다시 복원됐다. 뭐 이렇게 보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어쨌든 국민의힘에서는 지금 이제 이 결과가 상당히 좀 충격적일 수밖에 없고, 네. 심지어 이번 선거에서 제가 왜 아까 강서 대통령이나 강서 도지사, 뭐 강서 시장 선거를 방불케했다는 표현을 했냐면 전라도, 경상도, 강원도에서 정말로 총동원돼서 지원 유세를 벌였습니다.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큰 격차로 무력하게 패배했다. 그런 점에서 볼때 내년 총선도 사실은 정권 심판론의 연장이 될 가능성이 커졌다라는 분석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. 자, 이번 선거는 저는 뭐 개인적으로 볼때 상식의 나라에서 상식이 아닌 비상식의 선택을 했을 때 정당이 어떤 결과를 초래하는가를 여실히 보여줬다라고 보는데 네. 특정 정당의 귀책 사유로 인해서 치러진 이번 재보궐선거에서 다시 후보를 내고 동일한 후보로 선거를 치르겠다라고 하는 그 전략 자체가 국민들에게는 상당히 비난을 받았어야 하는 대목이었다. 그래서 저는 뭐이 야당 네. 심판이라든가 혹은 민주당에 대한 어떤 이 국민의 어떤 지지세가 철회됐다라고 보는 것은 이번 선거에서는 그런 분석이 틀렸다라고 하는 게 맞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. 네, 어제 개표 중반 정도까지만 해도 60대 35 정도 20% 이상으로 표차가 났습니다. 더 대승하는 거 아니냐 이런 예상도 있었는데 17.15% 차이가 났죠. 박 교수님, 어떻게 보셨어요, 결과? 네. 사실 민주당 내부 자체 여론조사가 선거 전에 이제 있었는데 네. 20% 이상 벌어지는 차이로 압승할 거다. 네. 이런 예측이 있었거든요. 네. 그렇더라도 여론조사와 또 실제 투표는 차이가 있으니까 그래도 10% 이상은 차이가 나지 않겠느냐 봤는데 생각보다 격차가 컸습니다. 지난 1년 반, 그러니까 윤석열 정부 출범하고 치러진 지방선거에서 김태우 후보가 당시에 51% 넘는 득표율을 받았어요. 그런데 이번에 39% 받았습니다. 물론 그 사이에 본인의 어떤 그 유죄 판결, 그걸로 인해서 구청장직 상실이 있긴 했지만 이것이 보여주는 반은 당시 대선과 지방선거가 윤석열 정부에 대한 심판론으로 치러졌다는 건 누구도 부정 못하는 거거든요. 네. 서울 지역을 놓고 봤을 때 그렇다는 겁니다. 그런데 이번에 서울 지역이 1년 반 만에 민심이 굉장히 많이 바뀌었다라고 하는 그런 단면을 그대로 보여줬다. 뭐 이유는 여러 가지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는 뭐 국민의힘에서 변명하기 어려울 정도의 그 격차기 때문에 사실은 민주당으로 보면 서울보다는 경기도가 지금 더 지지세가 더 높은 지역이거든요. 자, 그렇죠. 이러면 다음 총선에 대해서 민주당은 굉장히 긍정적인 그런 어떤 생각을 할 수밖에 없고 반면에 국민의힘은 뭐 수도권 망했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네. 거 아니냐 이런 뭐 평가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. 예.